안녕하세요. 유옥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메이저 마이너에 대한 스케일과 그리고 스케일을 이용한 멜로디 라인들까지 한번 우리가 응용해서 불어봤고요. 요 전전전전 언제적 강의 때 우리가 크로매틱을 한번 살짝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크로매틱 스케일, 반음 스케일. 근데 그때 이제 응용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사이에 아마 크로매틱 스케일에 대한 연습들은 아주 다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제하에 그러면 크로매틱 스케일을 어떻게 한번 응용해서 연습을 해볼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칠판을 보시면 뭐 복잡하죠? 뭐 이렇게 어려운 멜로디가 세상에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에요. 겁먹지도 마세요. 샵과 플랫 많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차근히 한음 한음을 한 글자 한 글자 보듯이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 음정들을 다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뭡니까? 네. 미지요? 네. 미, 미플랫, 레, 도샵, 그 다음에 레, 도샵, 도시. 여기까지만 볼게요. 빠리루레루레루레 시창을 해보면, 그러니까 스캣으로 시창을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미메레디레디도시. 자, 그러면 이 음정은 3옥타브 미니까 우리가 포지션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미를 이제 과감하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미? 요미 기억나시죠? 자, 불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갑니다. 빨리 가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자, 미메레디레디 도시. 잘 오셨어요. 자, 그 다음 마디 볼까요? 3번 마디. 도시티라리솔피파. 도시시플렐라라플레솔파샤파. 자, 또 같이 한번 천천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다 지금 우리가 불고 있는 게 크로매틱이에요.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붙여서 한번 와볼까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지금 템포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하세요. 몇 번? 100번 이상. 기본이 100번 이상이에요. 기본이 100번 이상으로 메트로놈으로 천천히 연습하신 다음에 템포를 조금씩 올려봅니다. 그럼 제가 조금 이제 빠르게 한번 불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예, 따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렇게 들리는 라인들 어디서 들어보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자, 어릴 때 피아노를 좀 배우셨던 우리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명곡집에 보면 꼭 있어요. 왕벌의 비행이라고. 피아노 치는 애들이 띠비리비 바라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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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반음 진행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반음 진행이를 예제로 왕벌의 비행을 앞에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는 도입 부분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연습을 여기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면 크로매틱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5번부터 또 한번 와볼게요. 5번 미메레디 레디도시. 그렇죠. 이 부분도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도샵도 나오고 레로 갔다가 다시 도샵에서 도로 가고 또 시로 가죠. 핑거링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복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 자, 천천히 갑니다. 5번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조금 더 빨리. 원, 투, 쓰리, 어. 원, 투, 예, 예. 원, 투, 쓰리, 포.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옵니다.
자, 그 다음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부터는 요 도, 그 삼옥타브 도에서 똑같이 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여기 연습이 잘돼 있다면 7번부터는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 그닥 좀 어려움이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 연습은 사실은 처음에 만나는 부분에 그 어려운 부분을 내가 부분 연습을 많이 해서 해결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부분, 그렇게 좀 변형된 부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몸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마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빨리. 그렇죠. 자, 그러면 또뚝 잘라서 1번부터 9번까지 연달아서 예, 한번 아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따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넷. 3옥타브 위에서 이제 1옥타브 밑까지 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마디 봤더니 또 도샵으로 또 뛰었어요. 또 도도시시시시라리 라리솔피파미메레디도시시시티라리 라리솔피파메메레도. 자, 위에서 했던 반복이 도샵이니까 여기서부터거든요. 요 도샵의 반복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천천히 이제 잘 집중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천천히 갑니다, 이제. 11번 마디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자, 처음 도샵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예 아주 처음에 그 사이드키, 우리 여기 밑에 도와 밑에 나오는 요 사이드키 빼고 미 위에 있는 파 음정 하나 빼고는 크로매틱 스케일에 대한 연습을 하행으로 연습하는 거는 거의 다 하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전전전 시간에 크로매틱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크로매틱 스케일 연습할 때 상행 연습을 충분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행 연습은 요 우리가 왕벌의 비행으로 많이 응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본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항상 그래서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교본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 교본에 있는 어떤 응용 버전들, 그런 버전들을 많이 또 연습을 해보시면 좀 지루하지 않게 진도를 나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음악에 있어서 메이저도 중요하고 마이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메이저와 마이너 사이사이에 있는 음정과 음정을 연결해주는 음들은 다 무엇이다? 크로매틱이에요. 예, 다 반음이에요. 크로매틱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크로매틱 스케일을 내가 연습을 잘 해놓으면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 제가 그냥 뭐 지금 순간 떠오르는 멜로디들 사이사이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런 것도 크로매틱인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어떤 프레이즈의 반복을 할때 이런 부분들 지금 쓴 것도 다 크로매틱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부분. 따바라부바리 뿌라밤 할때 위에 고음으로 따다라다 올라갔던 이 음정들도 다 크로매틱.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라인들을
그 버닝에서 올라갔을 때 이런 반복적인 프레이즈들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거의 크로매틱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음악을 들어보셨을 때그 멋진 음악들 있잖아요. 왜, 뭐좀 테크니컬하고 좀 현대적인 느낌의 어떤 퓨전적인 어떤 라인들, 펑키한 음악들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다한 번쯤은 불어보고 싶은데 감히 내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프레이즈들. 그런 프레이즈들은 크로매틱으로 이용된 게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괜히 겁만 먹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매틱 스케일뿐만 아니라 메이저 마이너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진행할 도미넌트 스케일까지만 열심히 연습을 해 두신다면 어떤 이제 음악적으로 두려움 많이 없이 즐겁게 연주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